자, 이렇게 안 쓰는 자원들을 전부 다 팔아주겠습니다. 유황도 팔고, 자, 요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이벤트 시에, 유황을 갖고 와라. 요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아, 무섭다. 자, 이제 대천사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되었고요. 남은 돈은 8,000. 역시나 이 돈으로도 아직 안 되네. 자, 일단 여기서 대기 타고, 여기 있고,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뭐가 자꾸 계속 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천사를 받으면서 천사를 주고, 요거 주고, 합칠 건 합치고, 천사 주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크리스찬 여기 가 있고, 가 있는 상태에서 얘 출발. 자, 출발하고요. 뒤에 따라가서 병력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4일차인 상태고요. 근데 또 밑에 있는 천사도 챙겨야 되는데, 언제 다 챙기냐, 이거. 보자. 여기서 10마리는 할수 있겠죠. 10마리는 할수 있고, 2만원. 자, 제가 지금 필요한 돈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3마리 더할수 있죠. 3마리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 상태에서라도 일단 줘야겠다. 이거라도 일단 줘야지, 이거, 출발 못하겠다. 자, 이렇게, 대천사 13마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병력이 꽤 볼만해졌네요. 이 정도의 병력이면은 좀 대규모의 병력도 좀, 맞짱을 떠볼 만한. 자, 봅시다. 회당으로 들어서지 마라. 오직 신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경고를 무시한다면 지옥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거볼 때, 대규모 전투가 하나 앞에 있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예언자 우두막. 양발관문. 우린 신의 신성한 가드들이다. 이것은 회당으로 들어서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경고이다. 라고 하는데, 뭐야. 자, 이렇게 귀여운 정령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정령들 전부 다, 원딜러 하나도 없다. 이게 문제네요. 자, 쭉 넘어가다가 대충 그냥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샤프슈터의 활이 그립다. 샤프슈터의 활이 그립다. 자, 원거리 페널티 전부 다 받는 상태죠. 아무거나 때리고요. 다시 한번 쭉 대기 타다가 원거리 페널티 안 받을 때 하하하 판타스틱 버. 자, 67마리 잡아주고요. 넘어가고. 자,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거 넘어가고. 자, 이런 건 차라리 뭐야, 엔젤로 때려 죽을 것 같아. 3000의 피해 4000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때리진 못하겠네. 넘어가고. 나나나나나난. 자, 땅정이 이동 속도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땅정이 오는 걸 이용해서, 천천히 오는 걸 이용해서, 그냥 피해 없이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고 쏘고. 자, 레벨이 올랐네요. 레벨 27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양방향이구나. 일방향은 아니구나. 자, 땅의 신이네요. 원숭이 같이 생겼네. 자, 이렇게 땅의 신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전에 스텝부터 올립시다. 얘네들이 각자 지키고 있다 그거지. 자, 이 중에 제일 탐나는 거는 그럼 덱이네. 엘릭서 오브 라이프? 엘릭서 오브 라이프에 완전체가 있네? 각자 그 책이랑 템 하나씩 있나 보다. 자, 세이브 한 다음에, 이쪽은 뭐지, 이게? 저쪽 뭘까, 저게? 안 보이는데. 제독의 모자. 이쪽이 제일 쓸모없네. 그러면 난 대기책을 원해. 불의신. 야, 얘가 제일 무서워 보인다. 피닉스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저는 대기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기를. 얘네는 움직이지 않는 애들 같으니까. 공기의 신. 와, 여긴 대천사네? 군단이네, 거기다? 아니, 왜 이렇게 규모가 틀려? 여기는 7티어가 그린인데다가 소백인데, 여기는 왜 군단이야? 대기가 제일 빡세고, 물이 제일 쉽네. 이 물만, 지금 당장 칠수 있는 거는 거의 뭐, 물밖에 안 보이네. 자, 그리고 여기 일반 관문 있고, 책도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저 녀석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스탯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린 다음에 싸워주는 게더 이득이겠죠. 이렇게 하고, 네, 적절한 대기마법.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천사를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딱 병력을 봤을 때, 순서대로 하라, 그거네. 그냥 이벤트 순서대로 해야, 진행 상태로, 진행 상태가 꼬이지 않게끔 갈수 있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여기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저는 이 샤프시터들한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천 마리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못 오니까 됐고, 자, 여기 시작하고, 자, 망각의 면역이 있으려나? 망각. 그리고 이 원숭이 스탯도 겁나 높네요. 스탯도 겁나 높네. 아마 해제라든가 둔화, 저희 팀한테 둔화 아니면은 자기 팀한테 헤이스트, 방패를 썼네요. 방패. 자, 딜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안 딜 안 들어가. 세 마리 죽었어. 와, 딜 안 들어가. 못 잡겠다. 자, 여웅의 스탯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딜이 거기다 방패가 방패가 들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딜이 안 들어가네. 자, 여기 가서 돌진 보너스를 아무리 받아도, 와, 거기다 행운까지 떴는데도 불구하고 한 열 몇 마리 죽었죠? 이거는 못 잡겠다. 딜이 안 떠. 딜이 안 떠. 어찌어찌 이 그린 드래곤까지만 잡아도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못 잡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일단 샤프시터는 몸이 약하고 그 다음 땅정은 짤짤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 드래곤만 어떻게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린 제거 자체가 안 되네. 자, 어쨌든 요 전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안 되고 스탯을 좀 올린 다음에 싸우던가 뭐 그래야겠네. 어차피 그냥 재미로 한번 찔러본 거고. 자, 원래 가야 될 길을 갑시다. 원래 가야 될 길을 갑시다. 물의 신. 야, 비교되는 거 봐. 완전 비교된다 진짜. 자, 두나 쓰면은 제가 선턴을 먼저 잡겠죠. 이렇게 잡고, 자, 밑에 거 72마리.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나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몰랐는데. 네, 고나쌤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빠이빠이. 자, 뭐 쓴 거죠? 물정 소환 썼네? 일단 적군의 만화를 좀 보겠습니다. 만화가 220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모든 만화, 남은 모든 만화를 다 정령 소환에 쓰겠네. 남은 모든 만화를 물정 소환에 쓸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은. 그 다음에 보자. 3600. 오케이, 딱 좋죠? 가서 찔러주겠습니다. 어우, 사기 증가. 좋습니다. 2800. 근데 문제는 밑에 가면은 얘네한테 맞는다는 건데, 요걸 잡자. 요걸 잡고, 그 다음에, 자, 96마리는 제거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물엇. 못 잡았어. 야,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았네. 제가 생각한 숫자보다 한참 못 잡았네. 자, 반격이 빠져 있으니까 일단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려야 되는 게 이 그리핀이었죠. 그리핀 살리고 여기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5마리 대기 타고, 대기 타고, 대기. 자, 여기서 적은 아마 물정 소환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넘어가고, 대기 타고, 대기 타고. 자, 역시나 이렇게 물정 소환을 썼죠. 아, 근데 하필 또 하필 이걸 치냐. 나 복제라든가 막 없을 텐데. 아, 부활 있구나. 다행이다. 복제 있나, 복제? 복제는 없지만 부활은 있네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 자, 부활 쓰겠습니다. 부활. 보자. 둘 다 원거리 페널티 받고 있고요. 밑에 거. 아, 네, 민트니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보니까 닉이 원래대로 돌아왔네? 민트니님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제 꿈 꾸세요. 빠이빠이. 뭐야, 젠장. 아, 이럴 수가. 안 되겠다. 자, 이거 둘 다 살려야겠다. 둘 다 살리고 부활 쓴 다음에 끝내야겠다. 자, 넘어가고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아크엔젤의 HP가 HP가 아니고 숫자 원래 22, 23이었구나. 여기서 넘어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오고 대기 쭉 탄 다음에 여기서 두 번 맞고, 아,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맞겠다. 두 번. 오케이. 두 번 맞고 이 상태에서 살린 다음에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야, 세 마리 모자르네. 자, 세 마리 더 살렸네요. 젠장. 아, 참. 자, 그래, 세 마리 버리자. 끝내자. 세 마리 따위 버리겠어. 자, 앞으로 갑시다. 사기 증가. 자, 줄 수 있는 피해가 100 정도. 100 정도 아니, 1000 정도. 1000 정도를 줄 수 있는데 3000의 피해를 줘야 되니까 이 밑에 거 일단 잡겠고요. 이거 쏘고 난 돌아가서 자, 요거를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행운 떴습니다. 좋고요. 자, 세 마리가 좀 아깝긴 한데 일단 버렸고요. 물의 구슬과 용맹의 도안. 물의 구슬까지 있네요. 자, 물의 책, 그 다음에 제독이 모자. 아, 근데 물의 책으로 뭐 하라고 뭘 하라는 거야.
물의 책 일단 복제를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딱히 뭐 끌리는 게 없는 그런 책이죠. 제동의 모자를 준 걸 보니까 제동의 모자를 사용해서 이제 어딘가를 가라 요런 거네. 물의 불의 신 물이 다수.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상태에서 물의 책으로 갈 수 있는 곳, 물의 책을 사용해서 물의 책과 제독의 모자를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곳, 일단 물의 신을 격파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여기를 갈 수 있겠죠. 여기 갈 수 있을 테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그나마 여기서 타야 되나? 어디서 가야 돼? 그나마 가까운 데가 저쪽이네. 여긴 삥 돌아대니까 이쪽에 가야겠네. 오케이. 자 이쪽에 있는 트웨어우드로 귀환 타고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마나 좀 채운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기서 마나를 채운 다음에 4레벨 마법사 길드 배울 필요 없고 보물창고. 그래 요런 맵은 보물창고가 핵심이지. 올려주고 올려주고 합쳐주고. 자 마나 채운 다음에 다음 턴에 출발해보겠습니다. 7일차구요 한 마리. 오케이 좋습니다. 턴 종료하고 1일차 되면은 자 오랫동안 정찰대가 소식이 없다 라고 하는데 안 좋은 예감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정찰대가 뭔 일이 생겼다. 일단 막시무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나 채웠고 합시고 여기서 달려봅시다. 여기서 이동거리 증가시켜주고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사기랑 행운을 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쭉쭉 계속해서 달려주겠습니다. 자 정찰대를 이름으로써 손해가 큰 것 같다. 자 그리고 보라색 텐트가 어딘지 매우 궁금하다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정보만 있었고 이제 제독의 모자를 낀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 타고 타고 자 밑에 있는 퀘스트 가드를 클리어하러 가봅시다. 요건 아직까진 못 잡겠죠.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역시나 크리스탈 드래곤한테 딜이 들어갈 만큼 그 정도의 데미지는 안 뜨기 때문에 자 내려와서 여기서 자 예언자의 오두막이 있네요. 일단 여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언자의 오두막부터 뭐야 내려야 돼? 아이 귀찮네. 내린 다음에 찍어야 되는 그런 장소네. 자 여기서 마구간에서 챔피언을 올려주고요. 챔피언 올려주고 돈이 우선이야. 일단 돈부터 여기 가서 돈부터 자 내려서 이 예언제 오두막 브라더 턱을 잡아달라. 아 젠장 왜 이렇게 브라더 턱을 잡아달라는 애가 많은겨. 여기 땅이네요. 봅시다 표지판. 브라더 턱이 살고 있음. 여기 있다고 하네. 여기 길이 있구나. 자 형제의 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밑에 있나봐요. 내려와서 그 브라더 턱이라는 녀석을 한번 제거를 해봅시다. 거기다 피라미드도 있는데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쓰잘데기 없는 마법 반사라든가 바람 정령 소환이라든가 그런 걸 분명히 주겠죠?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커플 브레이커 자 세이브하고요 피라미드부터 먼저 들려주겠습니다. 켄타우루스 필요 없어. 자 다행스럽게도 피라미드가 일단 보존이 돼 있네요.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자 가서 그냥 톡톡 쳐주면 되겠죠? 거기다 골렘은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그냥 농락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그나마 피라미드에서 땅정 소환을 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역시나 쓸데없는 그런 필요 없는 걸 주죠. 75마리 숫자 좀 많네? 75마리라 보자. 이거는 축복을 쓰는 게 낫겠지. 축복 또는 가속 뭐 그런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땅정 소환도 나쁘지 않고 복제 자 축복 한번 쓰겠습니다. 축복을 쓰고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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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바로 죽네. 자 내려와서 근데 이건 그냥 길막 드래곤의 계곡이 있구나 밑에. 자 두선화세 그린 드래곤 요 녀석들을 잡아주면 이제 그린 드래곤을 뽑아서 골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린 드래곤을 모아봤자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모아봤자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브라더 턱이나 찾아야겠다. 빨리 브라더 턱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거 제거하고요 이 창병이라던가 궁수 그리핀 요런 거 말고
이동거리에 좀 촉박하다 싶으면은 일로 바로 가자. 넘어가고. 자, 여기가 문제죠.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요거는 이따 갈 때 챙길게요. 그리핀 보관소 있네요. 아, 하필도 이 골드 뽑, 아이, 그린 뽑아가지고 자리 없는데. 여기 또 그리핀 보관소가 있냐. 이거 털려있을라나? 안 털려있네, 또, 하필. 아이, 저 그린 하나 빼야겠다. 요 전투가 끝나면 그린들의 오늘 빼겠습니다. 쓸데없이 돈만 날렸어. 자,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천사 한 마리 발견했는데 요거랑 요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린 드래곤이 아깝네요. 그리고 유니콘 목초진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거, 이 금관 같은 거 요런 것만 찍은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5일차니까 여기 들렸다 가도 되겠다. 예, 그리핀은 자리가 없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병영 들려주고 턴 종료하고. 자, 여기 이쯤에서 한번 대지 조망을, 대기 조망 먼저 쓴 다음에, 여기 영웅 있네요. 여기 있네. 자, 그렇다는 건 여기 아래가 아닌 거네. 여기 아래가 아니고, 이쪽에 가야 그 브라더 턱을 먼저 만난다는 건데, 대지 조망으로 길이 막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지 조망으로 길이 뭔가 막혀 있거나, 못 가거나, 길은 다 뚫려 있네요. 그렇다는 건 이쪽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금광. 성이 있구나. 자,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길이 여기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결이 안돼 있네. 아, 젠장. 여기가 길이 맞았었네. 자, 어쨌든 여기를 뒤로 들어왔으니까, 뭐야. 아, 브라더 턱. 여기도 브라더 턱이네. 젠장.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요것도 한번 들려주고, 밑에 뚫어주고. 요새가 있네요, 근데. 요새 병력 없었으면 좋겠다. 요새 병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네 마리 뽑아주겠습니다.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더 턱의 병력 볼까요? 브라더 턱, 얘 하트경이네, 하트경. 수백 마리 무리 수백, 요렇게 있는데, 이 골드 드래곤만 제외하면은 그렇게 썩, 많은 병력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골드네요, 역시. 골드가 제일 문제고, 요새, 이제 로빈후드의 친구를 제거할 시간이다. 브라더 턱이 그다. 그는 이곳에서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샤프슈터가 숫자 좀 나왔는데, 이 샤프슈터 같은 경우는 근딜이 약하니까, 이렇게 붙어서 그냥 적당히, 실수했다. 안 죽었어? 야, 잘 버틴다. 정말 잘 버티네. 잘 버틴다기보다는 샤프슈터가 근접 딜은 쓰레기네. 자, 가서, 이거 당연히 찍었겠지? 세이브하고, 브라더 턱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하필 성 아니라서, 이게 또, 저랑 딱 동급이네. 그냥 딱 나랑 동급인 상태네. 자, 요 전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선턴을 잡을 건데, 이 골드 드래곤이 전부 다, 전 방향을 다 가니까, 이거는, 배치를 좀 바꿔야겠네요. 여기다 놓고, 아, 근데 또 하필 엔젤이 밑에 있네. 여기다 놓고, 이 상태에서, 크루세이더, 엔젤 빼겠습니다. 엔젤을 딴데 빼고, 일로 가고, 여기서, 여기다 놓고, 크루세이더를 여기다 놓고, 자, 엔젤은 저 뒤까진 못 가니까, 여기서 그 더블 브레스를, 여기다 막으면은, 일로 들어가겠지. 아, 둘다 애매하네. 여기를 막고, 일로 들어와서 일로 뿜을 테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다 이렇게 뿜을 테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일단 일로 가고. 챔피언을 써야겠다, 차라리. 이거는, 차라리 바깥쪽에 강력한 녀석을 놓는 게 좋으니까, 천사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 챔피언을 여기다가 막아가지고, 브레스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아크엔젤의 위치를 좀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고! 자, 우선은 적군은 어차피 그 골드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선턴을 제가 뺏기잖아요. 뺏기기 때문에 헤이스트를 쓰는 게 이득인데, 하필 또 골드 드래곤이 지형 보정을 받고 있네. 지형 보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속을 써도 아마 골드보다 선턴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가속을 써도, 15, 17,
챔피언은 잡네? 그리고 로얄 그리핀 17. 애매하다. 좀 애매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배치 잘못했구나. 배치를 잘못했구나. 여기다가 배치했어야 되는데 젠장 잘못했네. 자, 역시나 여기를 쳤고요. 아까 예상했던 대로죠. 이제 골드 드래곤은 턴을 썼으니까 최대한 딜을 많이 주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또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그대로 때릴 수는 없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다 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골드 원거리 페널티 안 받기 때문에 골드를 때리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란 말이지. 일단 이거 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크루세이더도 이동시켜주고 싶긴 하지만 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 야, 두 마리 한 마리. 자, 95짜리인데요 161 두 마리 여길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때리고. 자, 저 녀석들 그랜드 엘프들도 은근히 거슬리네요. 자, 요 위치에서 대기를 한번 탔었기 때문에 골드 드래곤을 올라와서 잡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144마리 자, 요 녀석 반격 뺐으니까 요걸 때리자. 요걸 잡아주고요. 10마리가 남아있는데 요거를 치고 올라 했는데 얘네도 애매하단 말이지. 자, 그래, 골드를 때리겠습니다. 일단 골드가 턴이 먼저 오니까 골드를 우선 때렸고요. 이 상태에서 자, 슬슬 복제 부활 뭐 그런 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둔화 작업을 슬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서 요거 때리고 사기 겁나 높네. 자, 넘어가고 이제 원딜러 잡아야죠. 원딜을 요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대기 어우, 밴드로이드 헤이스트. 머리 좀 쓰는데. 자, 3마리 숨졌네요. 3마리가 숨졌고 슬슬 이제 장님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반격 빠져있으니까 마음 놓고 가서 공격. 마찬가지로 가서 마음 놓고 공격. 자, 봅시다. 433마리라고는 해도 이 켄타로스는 그냥 녹잖아요. 그러니까 켄타로스한테 장님을 걸고 그 다음에 이 워유니콘을, 아니다, 얘가 낫겠다. 자, 넘어가고 자, 봅시다.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장님을 이제 슬슬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님을 걸고요. 넘어가고 자, 여기서 워유니콘, 이게 겁나 세기 때문에 워유니콘의 숫자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거리 페널티 받는다면 요렇게 약한 녀석을 때려주고. 아이고, 야, 또 저렇게 오냐 하필. 아, 머리 좀 쓴다. 자, 요거 부활은 필히 대천사로 해야겠네. 자, 어쨌든 아까 말했던 대로 올라가서, 자, 어차피 마나를 대량 써야 되니까 대충 합시다 이제. 자, 요거 이제 마무리해주면은 장님 하나밖에 안 남았죠. 장님 걸린 거 하나 남아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대천사한테 부활 써주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복제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을 대천사. 자, 다 살렸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요 녀석은 대천사 살리긴 해야 되는데 포탑에 타겟이 돼 있기 때문에, 포탑에 타겟이기 때문에 다른 거부터 먼저 이렇게. 야, 다 못 살리네. 45마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살리지 못하네. 자, 대천사가 굳었죠? 풀렸네. 자, 넘어가고 자, 우리 투석기가 빨리 좀 포탑을 부셔줬으면 좋겠는데. 넘어가고 보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복제를 써주겠습니다. 복제. 자, 이 복제품으로 로얄 그리핀 같은 거 요런 애들 살려줘야죠. 한참 걸리겠네 근데. 자, 넘어가고 자, 복제품을 요렇게 포탑이 알아서 부셔주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 유성폭풍이라던가 뭔가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죠. 복제를 다시 한번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로얄 그리핀 321마리 전부 다 살렸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챔피언이 좀 남아있으니까 복제한 다음에 챔피언 살리고 보자. 복제 여기다 복제해서 아, 얘거 이미 썼구나. 아, 이런 복제를 한번 더 써야 되네. 귀찮네. 자, 넘어가고 자, 요번 턴이 마지막 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복제를 해주고요. 요 녀석으로 살려주고 이제 저 녀석을 제거를 해야죠. 141마리가 있는데요. 제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돌진 보너스를 최대한 받아서 가서 찌르면 요렇게 사망.
자, 42,785의 경험치. 나름 괜찮은 경험치네요. 레벨도 28로 올랐고, 5레벨 마법사 길드 땅정 소환. 자, 땅정 소환 괜찮죠. 근데 땅의 책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별로 좋은 느낌은 안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얻었고요. 그다음 보라색 경계 수비대. 요걸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 브라더턱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되겠죠. 브라더턱을 잡았고요. 일단 자, 브라더턱 퀘스트가 총 3개. 와, 3개나 있었구나. 하나는 어디지? 이게 아더왕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였었는데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요 두 개랑 여기도 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왜 안 갔어? 야, 이거 안 찍고 왔네? 멍청한. 요거 요렇게 총 3개죠? 3개의 퀘스트에서 보상을 뭘 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일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녀석은, 요 친구는 이동력을 이러지 말자. 그래, 얘는 어차피 병력이나 모아주는 캐릭터니까 이럴 필요 없겠지. 도끼 장병 버리고 요 상태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1일차 되면 마국간 보너스 받은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봤다 내가. 그래, 그러면 얘로 한번 볼까요? 그러네. 그러네. 저렇게 뻔히 보이는 거를 안 찍었을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네, 자, 크리스찬을 찍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맞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들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갈 수 있는데 감옥만 뚫어준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딴 거 챙겨봅시다. 자, 로빈이 브라더턱을 위해 이 돈을 놓아두었다. 개이득이죠? 15,000골드, 한 15만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리오는 사망시키거나 해고하지 마십시오. 마리오는 이 게임의 끝에서 당신에 꼭 필요할 겁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군대를 모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마리온? 여자구나. 자, 이렇게 마리온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병참술과 탐색술을 1레벨인데 고급을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캐릭터네요. 거기다가 스탯도 1레벨인데 높고 공수들 좀 있네. 자, 슈퍼 마리오. 자, 올라와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이제 병력 모을 수 있겠네요. 여기나 아니면 그린 드래곤 같은 거 모아줄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수를 모으는 게 드래곤을 모으는 것보다 그냥 공수를 모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마법책 있나? 없네. 훌륭한 셔틀이다.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셔틀 일을 하겠죠. 자, 여기 들리면은 이동력 추가 보정 받고 여기서 늘리고 이거 받고 내려와서 자, 다른 데 쭉 둘러보겠습니다. 턴 종료하고요. 자, 막시무스의 보상이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올라와서 자, 아까 말했던 요거 놓고 간 거 그리고 그린드래곤 버리고 자, 여기를 들려줘야겠죠. 여기를 들리기 전에 자, 제동의 모자를 이미 끼고 있네. 이미 다 끼고 있네. 자, 올라와서 아, 근데 얘를 키워야 되나 모르겠네. 끝까지 간다는 거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키우기 싫은데 키워야 되려나? 뭔가 이런 RPG 맵들은 한 명만 키우고 싶단 말이지. 창병 그리고 여기서 돈 받고 병영 그 다음에 돈. 자, 마우간 들려주고요.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추가 병력이 늘어났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저 예언자 오두막에서 과연 무슨 보상을 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무슨 보상을 줄 수 있을런지. 노을 군주의 방패. 공짜로 주는 거니까 뭐 받긴 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히 기쁘지가 않다. 딱히 기쁘지가 않네요. 자, 노을군주의 방패 일단 받았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배 타고 밑에 있는 길, 여길 안 가봤기 때문에 황금바다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뭔가 보석이라던가 보석상자라던가 금 같은 게 일단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 바다는 뭘까? 자, 이렇게 있고요. 네, 가기 전에 성의 챔피언 넣어야 기사 고용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챔피언을 제가 들고 있어요? 그러네. 마법관 들려가지고 챔피언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공수 뽑고 그 다음에 수도원 갔다가 수도사 뽑고 이렇게 가죠 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아마 끝일 거예요. 이거는 아더왕을 격투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이네요. 자, 올라가서 농가 같은데 들려주고
샤프슈터 열심히 모아주겠습니다. 3일째이기 때문에 딱히 급하게 모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내려가고 마리온? 얘를 얼마나 키워야 될란가? 그리핀 그리고 여기서 창병 고용시켜주고 들려서 자, 그 뭐야 요거를 놓고 요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마법관 들리고 4일차 여기 한번 뒤져봅시다. 내려와서 금 같은 거 챙기고 금 인어 여기는 아무래도 막혀있는 길 같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가자. 여기부터 먼저 가고 이 찍고 야 근데 물에 메두사 저장소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찍히는구나. 그냥 배탄 채로 찍히는구나. 땅에서만 찍히는 막 그런 그런 건물 같은데 이게 다 되네. 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금 4천과 뭐 기타 등등 아이템을 얻었고요. 경험치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이고 올려주고 자 금 먹고 얘 이름이 아마 메팔라였나 원래? 원래 이름이 메팔라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쁜 마리온이란 이름으로 개명했네. 자 올라가서 요런 데도 들려주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턴 종료. 자 현재 시간이 2시 5분이기 때문에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새벽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이제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